안녕하세요. 자담채무에게 세무사 송대건입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하여 토지보상법은 이 법률의 목적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이란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그 사업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이 공익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건축물, 임목,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거나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 토지보상법상에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에 사업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과세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보상금 등의 총수익 금액 계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등 중에서 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 손실 보상금, 사업장 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 시설 이전 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 취득 보상금은 고정 자산의 양도차 손익으로 보아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사업장 시설 이전 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 취득 보상금의 총수익 금액 불산입과 관련하여 해당 고정 자산이 이전이 불가능한 자산이어서 총수익 금액 산입 대상 아닌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조세심판원 심판례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당 심판례에서 청구인은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이 수용되어 지급받은 수용보상금 중에서 청구인이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었던 이른바 메인기구, 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조립하여 설치한 2층 높이의 어린이 놀이시설의 일종과 관련한 보상금은 이전 비용을 보상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을 보상받았으므로 고정자산 처분 손익으로서 과세 대상이 아닌 점과 그리고 쟁점 사업장의 메인 기구는 시설이 노후되었고 전체를 분해하여 이전 후 재조립할 경우 훼손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문 설치 기술자가 있어야 하는 등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시설인 점 등의 근거를 들어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에 처분청 측에서는 쟁점이 된 어린이 놀이시설인 메인 기구는 이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용 고정 자산으로 볼수 없어 이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인의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사안에서 쟁점이 된 놀이시설인 메인 기구의 구성과 조립 형태 등으로 보아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로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청구인은 메인 기구가 쟁점 사업장에
고정자산으로 계상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용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권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과세관청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조세심판원의 두 가지 판시 사항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놀이시설인 메인기구의 구성과 조립 형태 등으로 보아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로 보이지 않는 점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메인기구는 시설이 노후되었고 전체를 분해하여 이전 후 재조립할 경우 훼손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문 설치 기술자가 있어야 하는 등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시설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즉, 조세심판원은 이 놀이시설인 메인기구 자체는 애초부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조립하여 설치한 것이고 재조립을 하는 경우에 전문 설치 기술자가 해당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이상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청구인은 메인 기구가 쟁점 사업장의 고정 자산으로 계상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조세소송을 비롯한 행정소송 과정에서도 적용되는 이른바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또는 입증책임의 법리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즉, 증명책임, 입증책임이란 소송 과정에서 증명을 요하는 특정한 사실의 존재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는 상황에서 법률적인 판단을 받게 되는 소송 당사자 일방의 위험 내지는 불이익을 말한다고 하는데 이 심판례에서는 청구인이 쟁점이 된 어린이 놀이시설인 메인기구가 쟁점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되어 영업 과정에서 사용되어 왔음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조세심판원은 이 메인기구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되어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이 전제가 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입니다. 이상 자담세무에게 세무사 송대권입니다. 감사합니다.